자, 3대3 가볼게요. 먼저 저그. 저그 나왔고요. 패턴편은 뭐가 나왔을까요? 토스, 토스. 오, 토스. 째도록 할게요. 네. 굉장히 째면서 물량. 네. 째고 물량 가자. 한번 짠 다음에 폭발적인 물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5번은 12시, 6시 안 나오는 맵이라서 6인용 맵이니까 5번은 입구 쪽으로 네, 간 거예요. 아, 왜 미네랄 물고 있는 게 나오냐. 하필이면 미네랄 물고 있는 게 나오네. 참 재수도 없네요. 노스포닝 3의 처리는 가져야 되겠죠? 위치가 또 괜찮기 때문에 일단 한시 쪽에 저그 있네요. 한시는 저그. 뭐야 이 프로브 두 마리로 막혀 있네. 왜 두 마리 다 따라가? 너무 감인만은 하는 거 아니에요? 어쨌든 종족이 좋으니까 물량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 두 마리가 따라가냐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큰 안전하게 하나 지어놓고 오버랜드 하나는 여기로 보내자. 이거를 여기로 보내고 살짝 위로. 아, 여기다 놓자. 여기다. 아,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저 프로그 두 마리는. 신경을 안 쓰고 있어. 대박인데요? 저 프로브? 뭐 하는 거죠? 신경을 쓸 생각이 없나봐요. 정찰이나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정찰을 안 가시네. 같은 편. 7시분 이분 뭐해? 뭐야? 자나봐. 게임 도중에 자러 갔나봐요. 프로브를 안 뽑는데? 아, 2분 지났는데. 그래서 이게 두 마리가 계속 따라가는구나. 저 한 마리. 미치겠네. 아니, 이거 왜, 게임하는데 자러 갔어요. 게임하는 도중에 자고 있어, 지금. 뭐야, 게임이 왜 이렇게 됐어, 왜. 저분 뭐예요? 어이가 없네. 게임하는 중에 자러 갔어. 할 말이 없다 진짜. 와, 이거 뭔 경우야 이거는. 어이가 없네요. 어이가 없어.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. 와, 진짜 어이가 없다. 자, 일단 9시 뭐 견제 가고 있는데 막힐 게 뻔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제가 발전을 해서 캐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. 집중해서. 아, 7시 뭐야. 너무한 거 아니야? 게임 도중에 잠을 자? 대단한 분이네 저분 진짜. 와, 오버로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? 설마, 와, 이제 깼어. 와, 어이가 없겠어. 한 명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깨네. 잠에서 이제 일어났어요. 대단합니다 정말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네. 상황이 너무 지금 거의 3대1 상황이라서 입구에 처리하고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. 입구에 처리 하나 피고 지금 히드라 뽑아봤자 의미가 없는 게 아, 답이 없다 진짜 한마디로.
히드라 뽑아봤자 뭐 공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상대방은 3명이라서 일단 드론을 더 째요. 드론 째고 레어 완성되면은 이건 드랍으로 가야돼. 드랍이 답이야. 드랍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은 럴커 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진짜 너무한다. 진짜 저럴 수가 있냐.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다행이다. 어? 지금 아마 돈 한 5천원 모였을 거야. 5천원 이상 모였겠지. 입구에다가 상큼 도배를 할게요 일단은.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럴크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. 3포지도 아니 3포지래 이거. 3챔버 3챔버도 올려줍니다. 빨리 완성돼야 되는데. 아 왠지 캐리어 가고 막 그럴 것 같아 느낌이. 상대방이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겠지만. 아 근데 힘든데 이거 지금 상황 되게 힘들다.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그냥 나갔어. 이 사람은 왜 나간 거야 도대체? 7시가 자고 있어서 나간 건가?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일단 입구는 성큰으로 틀어 막아놓을게요. 시야도 이렇게 해놓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해처리. 해처리를 잔뜩 펴야 되겠죠? 일단 해처리 잔뜩 피는 거야. 어 돈이 없네. 없으면은 생기면 바로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? 입구 쪽에다가 성큼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. 한 번에 잔뜩 잘라고. 레커 눌러주고요. 아니야 뭐야 캐리어 가나? 오질 않네. 어 온다 온다 온다. 오 횡령 많아 횡령 많아.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. 어 무서워라. 그 도배. 이거 헬프 못 갑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건. 애초에 잔 사람이 잘못이지. 안 그래요? 어, 왜 잠을 자. 게임 도중에 럴커는 헬프 한번 가볼까? 럴커라도 갖다 심어놔야 되겠다. 여기 못 나가나요? 여기 길 있을 텐데. 아, 이 놀크. 아, 일단 막긴 막았네. 오케이. 히드라 물량. 자, 물량으로 가자. 기다려봐. 몇 퍼센트 근데 깔아놔야 되겠다. 저기 깔아놔야 될 것 같아. 나한테는 안 오네? 뭐야 나한테 왜 안 와? 나한테 올 줄 알고 지금 성큼 도배해놨는데 오히려 토스한테 가네. 헬프 가야 되겠다. 어쩔 수 없다. 지금 뭐 헬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 많이 쬐거든요. 그래 잘 쬐었어 일단.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와? 나왔다. 일단 헬프 해준다. 그래도 깨어났으니까. 깨어난 게 어디야.
그대로 계속 자고 있었으면은 씨. 어? 시간 벌어주지도 못했지. 그쵸? 야, 그래도 잘 쬐었어요 지금. 어, 잘 쬐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랍 가면 돼. 옆 탱크까지 하네. 자, 럴커 나왔죠. 럴커 한 타이밍 더 나오면은 어, 미네랄이 없다. 그리고 나머지 드론들로 뭐 해처리 덮여도 되고 아니면 스포어 콜로니. 네, 스포어 콜로니 지어도 되고요. 업그레이드 하고요. 가스도 없고 미네랄도 부족하고. 자, 드랍 가자. 지금은 드랍이 답이에요. 딴 게 답이 될 수가 없어. 무조건 드랍으로 가야 돼. 자, 갑니다. 저그한테 드랍 가는 거는 별로 안 좋고 테란한테 갈게요. 저그는 글쎄요, 저그한테 드랍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저그 빌드를 봐야 되는데 히드라 아닌가? 히드라가 아닌 것 같은데, 뮤탈 같은데. 뮤탈일 수도 있으니까 스포어 콜로니를 좀 많이 지어놓도록 할게요. 뮤탈 맞네. 뮤탈 모으고 있나봐요. 스포어 콜로니죠, 스포어 콜로니. 히드라 이쪽으로 오세요. 그레이트 스파이어 짓고 일단 드랍이 답이야. 토스 또 자고 있나봐. 또 자? 아, 자는 거 아니구나. 다행이다. 정신 차렸어. 다행이야. 그나마 다행이야. 정말 정신 차린 게 어디야 진짜. 자, 쑥 들어가서 딴 거 필요 없어요. 또 위쪽에 들어가. 그렇지. 내려. 그리고 그렇지. 넥서스만 날리면 됩니다. 딴 거 필요 없이 넥서스 강제어택. 혹시라도 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거 태워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럴커가 살아나갈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. 근데 럴커 살아나갔나? 아, 럴커 타고 있는 게 없다. 아깝다. 어쨌든 넥서스는 날렸어요. 한 번 더 드랍갑니다. 저그한테 한 번 생 히드라로만 가볼까? 아, 근데 7시가 밀리겠네. 7시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도와주기가 애매한 게 옆 탱크 있어가지고. 그래도 가자. 7시 살아야 돼. 7시 없으면 안 돼.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. 기다려봐. 어, 스쿼즈까지 나왔어? 아, 저 밖으로 나가기 힘든데. 아, 나가지 마. 아, 나가면 어떡해. 아, 나가지 말지. 사람만 있어도 좋을 텐데. 아, 아, 지금 저그가 너무 커가지고 큰일이네. 널 뚫어가지고 일단 이거 맞고.
달려봐. 하늘 천천히 터널 좀 치고. 아 걸리겠는데? 저기 히드라가 있냐? 하필이면 구석에 못 찍나? 구석에 지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지었다. 오케이 오케이. 저거만 들어가서. 제발 걸리지 마라. 안 걸렸어. 안 걸리고 있어. 안 걸리고 있어. 이쪽으로 시선 분산을 시키고. 이거였죠 이거. 아 걸렸다. 아 아깝다. 아 걸리면 안 됐었는데. 아 아깝네. 드랍 계속 가야 되겠네. 아, 좀 아깝다. 일단은 가디언을 올라가면서 같이 가자. 저거도 끝내줘야 되는데. 가디언이 입구 쪽을 때리는 거예요. 입구 쪽에서. 입구 쪽에 때리면은 입구를 보고 있겠죠? 그럴 때 드랍을 가는 거죠. 그렇지,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. 앉아, 일단 앉아. 일단 안고 봐, 일단. 내려, 내려, 내려. 다 내려, 다 내려. 다 못 내린 것 같은데? 여기 날렸다. 아, 저 미탈리스크 어디 가는 거야? 카메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. 화면도 먹으러 가자. 모든 미탈 일로와. 오 야야 야, 왜 이렇게 많아. 오오 어 잘못했어. 거기서 보스를 뽑고 있어. 핵 쏠라고? 미친 거 아니에요? 커맨드 먹자. 그렇지 먹어. 먹었어? 그렇지 잘했어.
자, 한번 나오자. 자폭맨. 제발 한번 터져라. 아, 이상한 데서 나왔어. 아, 저 SCP 터트려야 되는데 아깝다. 커세원에 별로 없으니까 히드라 가디언 디바우로 조합으로 가자. 아, 드라군이 많다. 그래, 들어와. 정면으로 한번 들어와봐. 토스를 밀어야 돼, 토스를. 지금 이 시야 보이는 게 아까 패러사이트 걸어놔서 보이는 거예요. 만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안 된 거 있나? 아,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안 해놨네. 뭐, 저글링은 안 쓰긴 하지만. 야야야, 가지 마. 정신차려, 정신차려. 와, 잠깐만요. 템플로 개많아. 잠깐만. 어, 템플로 개많아. 아, 드랍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. 와, 템플로 친 거 아니야?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? 토스 빨리 밀자. 돈이 없네. 2,000원밖에 없어. 가자. 밀어버려. 충분히 밀 수 있어. 한시적으로 가디언 한번 가볼까? 아, 근데 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냐, 왜? 뭔가 한번 올 것 같아. 아, 러이커. 이거 한 마리 태우고. 여기로 한번 드랍 한번 가보자. 일꾼을 털어야 돼. 여기는 별거 없죠? 어딨어? 가자. 디바로 몸빵해. 잘했어. 넌 그거만 하면 돼. 자, 들어가서 럴커 앉아. 긁어. 한 번 더! 한 번 더! 어, 왜 이렇게. 아니, 무슨 SCP야. 철갑이야. 안 죽어.
방사복돼 있나? 방 이업돼 있구나. 어쩐지. 됐어. 이러면은 네, 이인 것 같은데 이거. 12시 멀티 먹었나 본데? 가보자 한번. 역시 저그는 째가지고 한 방에 밀어버려야 돼요. 회전력이 장난이 아니잖아. 근데 미네랄이 부족해. 가스는 더럽게 많고. 이럴 때는 가스 파는 거를 다 미네랄로 그냥 붙여버리세요. 미네랄 캐는 드론이 얼마 없나보다. 한 마리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큰형님도 한번 뽑자. 그래, 큰형님도 한번 뽑아봐야지. 천천히 밀면 돼, 한 군데씩. 그리고 혹시 몰래멀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곳저곳 한번 살펴보자. 울트라리스 케이번 완성되기 얼마 안 남았어요. 벨리 당했네. 이거 끝났죠 뭐. 예, 이겼네. 상대방이 막 견제를 안 와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적은 상대는 견제해줘야 되는데 견제를 안 오다 보니까. 와, 가스 만 원인데 미네랄이 없어. 반대가 됐어. 어떻게 된 게. 아, 큰형님 출연 못하겠네. 자, 나갔죠. 테라는 분 혼자만 남았는데 아쉬워서 못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나 드세요. 양념이나 묻혀놓자. 드롤러치도 가자. 이제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이라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이제는 레이스 큰형님 출연은 하겠는데?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제? 큰형님 나오시겠다. 큰형님 등장. 초라하네요. 몇 마리 안되니까 한 부대 이상은 돼야 되는데. 끝! 자, 수고하셨습니다. 30분 동안 했어 거의? 어제는 수고하셨습니다.